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겠다.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아, 여기는 지금 뭐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금 정돈을 최대로 잘 돼 있죠? 예예, 뭐 예. 나란히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예예. 뭐 쭉 걸어가시면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세요. 제가 받아줄게요. 아, 여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과나무 묘목밭이에요. 아, 여기가? 예예예. 예. 아이고, 저도 사과나무인지 아는데 참 예. 많이 사과나무 늘었습니다. 묘목밭인데 예.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있는 게 신한오골드 노란 사과. 아, 여기 인기 좀 있었지요? 아,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인기를 있는 거죠. 작년에 보니까 많이들 찾더라고요. 예예. 왜냐면 노란 사과가 이게 맛도 좋고 수분이 많아서 이게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사과입니다. 아, 신한오골드 노란 사과. 예예예. 속은 노랗지 않지요? 그렇죠. 겉이 노랗고 빨간색 대신에 노랗게 익는다. 예예예. 익으면 노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란한 거예요? 아, 이제 서서히 팔았다가 익으면 노란해죠. 그럼 표시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농부들이 이게 왜 노란하냐? 다른 사과는 빨간색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빨간색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과가 이렇게 열렸어요. 사과가 열렸으면 숙기가 되면 빨간색을 통해서 입소질을 해요. 입을 다 따줘요. 사과 주인 그렇죠. 분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아, 빨간 안 해도 되니까. 자연적으로 노란색으로 되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사과를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다 은박지를 깐단 말이에요. 색깔 이쁘게 하고 왜냐면 빛이 반사돼서 밑에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위에 부분은 햇볕이 들어와서 여는데 밑에 부분은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반사돼서 밑에 배꼽 부분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하거든요. 예, 뭐 타이백도 하시는 분이 있고 은박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신한오골드는 사과나무 묘목을 키우는데 최고 힘든 게 가지를 받는 거예요. 가지. 아, 그 신한오골 가지라 하면 이렇게 제가... 가지를 이 가지를 이렇게 받는 건데 이 가지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 있는데요. 부사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홍로나 우리가 아리수나 감홍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사가 10가지가 나온다. 그럼 이건 원래 2가지, 3가지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은 조건에 가지를 내는 가지를 잘 내면은 이거는 완전 대박 상품이 됩니다. 그 농사 묘목 농사 짓는 입장에서 대박 상품이 대박 된다. 상품이. 왜냐면 농민들은 이거를 가지가 없는 거를 가져가면은 오히려 이제 내년에 심어요, 나무를. 내년에 심는데 쉽게 말해서 내년에 심어서 가지를 내야 돼요. 여기서 내주면 편한데 안 내야 지니까. 우리가 내주면은 바로 요 정도 가지가 있다 이거요. 요 가지가 더 큽니다. 이제 내년에 식재해서 이렇게 순만 지르면 꽃눈이 와서 내후년에 땁니다. 아, 이듬해. 가도 식재한 다음에 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농민들이 가지를 다 내서 새로 가지 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마디마디 다 난 것 같아요. 다 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100m 달리기를 하면 지금 한 30m나 40m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를 내주는 게 관건인데 올해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의 성공을 했어요. 아, 이렇게 그러면 가지가 잘 난다. 묘목 신한오골드 올해는 성공해 가고 있다. 그렇죠. 뭐, 왜냐면 가지만 잘 내면은 우리 농민들이 사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이거 서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오늘따라 비행기가 많이 촬영을 시기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우동민들이 어떠냐? 신한오골드는 가지가 잘 안 나와. 이렇게 인식을 해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지가 이런 가지가 서너 개만 있으면은 이 밑에 부분만 서너 개 있으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5지에서 20지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옆에 지금 제가 손으로 잡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유독 더 그렇지 이제 유독 더 컸어요. 이거 봐봐. 층층별로 다 많이 나오죠 지금. 다 크면서 유독 많이 컸네. 여기도 이제 다 나오고 있죠. 한번 잡아볼게요. 다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 해순이 예. 예, 여기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저희들이 올해 쉽게 예. 말해서 퇴비를 일반 퇴비를 이제 뿌려줬단 말이에요. 뿌려주는 사람이 예. 2,000포 뿌렸습니다. 2,000포. 몇 평이에요? 여기 2,200평입니다. 아, 거의 평당 한 포 정도 그렇죠. 뿌렸네요. 그리고 용성인비. 용성인비. 예. 그 다음에 석회고토. 석회고토. 어. 뭐 이런 걸 다 뿌렸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하니까. 오. 예. 근데 아무리 밭이 좀 뭐랄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반찬도 있고 영양제가 좋은 게 있어야지. 예. 그죠? 예. 이제 나무가 쭉쭉 계속 기록하면 여기는 예. 사과는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저보다 조금 한 발짝만 예, 뒤늦게 오세요. 역광 잡힙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11방제를 하고 있어요. 묘목을. 아, 열흘마다 농약을 예, 친다 쉽게 말해서. 예, 예, 예. 11방제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뭔 묘목인데 예, 예. 11방제를 하냐. 예, 예. 예? 11방제를 하는데 진짜 11방제를 하는데 예, 예. 이제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예. 사과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잎새기하고 잎새기가 이제 두꺼워야 돼요. 예. 잎새기가 두꺼워야 햇빛량을 많이 받아서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순이니까 예. 예. 얇은데 지금 잎새기가 무난하잖아요. 뭐 이런 정도 보면은. 지금 두껍네요. 그렇죠. 제가 만져보니까 이제 이게 잎새기가 두꺼워야 정말 무슨 나무든지 햇빛량을 많이 받아서 예. 지금 저장량을 소리가 많이 공급하겠죠. 예. 두꺼운 소리 나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딴 게 아니라 제가 열흘마다 묘목인데도 불구하고 열흘마다 꽃게 아미노산 예. 아미노산을 지금 쉽게 말해서 500배로 500배로 예. 이제 20리터에 예. 20리터에 40ml씩 예? 예. 40ml씩 계속 지금 연면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아, 방지할 때 농약할 때 같이 타는 거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예. 그냥 농약할 때 무조건 같이 걔도 예, 농약이다 예. 영양제지만 예. 근데 이제 알칼성이 강한 거 뭐 석회 보드레기라든가 예. 그런 거 실 때만 안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만 가지만 내놓는다면은 사과 농사 지시는 분들은 서로 사갈라고 그래요. 예, 예. 제가 지금 밑에서 한번 쭉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이뻐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비밀이 예. 이거를 누출을 하면 술집에서 안 되는데 야 이게 아미노산의 효과가 이렇게 좋은가? 이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혹시 예. 아미노산 많이 팔라고 쪽 보태는 거 아닙니까? 아,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걸 떠나서 예. 아미노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효과가 난 거지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지가 막 이렇게 잘 나오고 나무가 이제 딱 제대로 그냥 크는 걸 보고 예. 야 이거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써도 예. 이렇게 안 됐었는데 예. 야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묘목에 이러면 나무에도 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같은 나무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얘는 가지가 잘 안 나온다는 거는 세력을 많이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게 생각하면 힘이 되겠네. 없으면 가지가 안 나오니까. 근데 아. 힘이 좋으니까 가지가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밑에는 거름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예. 힘이 없는 편은 아닌데 거기에다가 이제 질 좋은 소고기를 먹이니까 예. 이게 가지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본 그 기초농사는 한 상태에서 그렇죠. 덤으로 예. 꽃게 아미노산이 큰 예.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예. 아까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 그걸 그렇죠.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 요 가지나는 약을 치긴 쳐요. 예. 우리가 예. 가지나는 약을 치긴 치는데 가지나는 약을 쳐도 잘 안 나와요 얘는. 신한오골드가 예. 부산아 이런 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만 가지나 나올 수 있다면은 진짜로 제가 5만 개를 접목을 해도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200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여기 몇 주 정도 사과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총 몇 주 정도?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사과 중에서 최고 맛있는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감홍입니다. 현재. 감홍. 예, 예. 맛있다고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감홍인데 이제 고두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기는 힘든데 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사람 소로도가 감홍을 한번 먹어보신 분 아니면 신한오골드를 먹어보신 분들은 예. 무조건 다시 구매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시나노골드는 일단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많아서 갈변 현상이 안 일어나. 갈변 현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과를 깎아 놓으면은 노랗게 변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건 안 변합니다. 수분이 많아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시나노골드, 예. 그다음에 가몽,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사에 이제 뭐 미야비부사? 미야비부사. 요 세 가지하고 이제 우리 미니사과 루비에스 네 개가 아, 있는데 루비에스. 예. 그다음에 이제 타농장은 네. 제가 또 아레스도 있고 네. 7월 달에 따는 고유절화도 있고 아, 타농장에는 다른 밭 네, 다른 밭 성립농원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 이제 밭이 지금 여러 개 있지만 예, 묘목밭이 지금 현재 한 4,500평이 넘어요 예. 요 사과 묘목만 사과만 예. 사과 묘목만 나무만 근데 이제 예. 아쉽게도 예. 시나노골드가 지금 현재 요것뿐이 없어요 그래요? 네, 여기가 그러면 지금은 이게 13,000주예요. 13,000주. 시나노골드가 예. 네. 13,000주 붙였다고 해서 다 13,000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다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이게 13,000주인데 예. 이게 이 정도로만 가지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예.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고. 하고 이제 요거는 이게 나무가 예. 이제 밀식 재배를 해요. 아 요즘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1m도 심는 사람이 있고 1m 20도 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지요. 묘목 숫자가 이거는 1m 예.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진짜 내 나름대로 정성껏 이걸 키우는데 네. 예. 정성껏 키우고 있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묘목을 원하시는 분들 이게 봐봐요, 사장님. 강 대표님 이봐요 예. 이 나방이 뭐가 나방이 10일 방제를 했어도 이렇단 말이에요 사과가 그렇게 병실 방제를 많이 해도 예. 이게 지금 힘듭니다 이게 예. 병충해가 많이 달라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사과가 좋다 좋기도 좋지만 이게 열하고 달아요 그러니까 예. 사과가 예.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벌레들도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과가 그런 면이 있군요 뭐 지금 보면 예, 예. 작년에 많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다 잘 나왔어요. 한 그렇죠. 20지 아까 말했던 예, 예. 이것도 전부 다 다 이제 다 나오면서 이제 계속 크면서 이제 제가 연면 시비를 하고 요만치 크면은 또 연면 시비하고 가지나는 약을 치고 예. 크는 대로 계속합니다. 어 그래요? 예. 요게 예. 뭐 그러면 조금 못하면 하루에도 몇 센치씩 크겠어요? 아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 지금 현재는 2cm씩 크고 있어요 2cm 아 오늘이 예. 7월 14일이에요? 예 7월 7일 날 예. 이제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세워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평균 정확하게 2cm 정도 하루에 2cm 정도 컸다? 예 그럼 많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죠 지금 그건 현재가. 기르기만 본 거지 겨까지도 예. 예.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왔으니까 클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이건 많이 컸는데 겨까지 그렇죠 이제 이게 커가면서 계속 밑에 게 크고 그 다음에 위에 게 크고 이런 식으로 쫙 큽니다 이게 겨까지가 옆으로 많이 클 때 예. 또 순을 질러주나요? 순을 이제 안 질르지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질르면은 예. 우리 농민들이 좋죠 그래요? 예. 순이 끼르면은 예. 이거를 내년에 예예. 이제 이렇게 딱 집으면 여기서 꽃눈이 바로 생겨서 바로 엽니다. 예, 그건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내후년에 이제 예. 바로 여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지가 왜 중요하냐? 예예. 가지가 잘 나와야지만이 예. 이제 우리 농부들이 내가 이제 강 대표님이 혹시나 천주를 심었어. 예. 천주를 갖다 심었는데 내가 요거 내년에 23년도에 예. 가지를 쫙 내야 돼요. 아 여기서 안 나와서 그렇죠. 납품이 되면 네, 대부분 묘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현 전국적으로. 상황이 시나노 골드가 네, 전국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가지를 내서 쉽게 말해서 내년에 이제 죽으라고 가지를 내서 힘들게 해서 가지를 내서 가지 여기 순을 잡아요 예 순을 잡으면 꽃눈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00 이제 쉽게 말해서 24년이나 이제 이렇게 2023년에 이제 지르면 24년인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23년에 올해 그러니까 22년에 가지를 내서 예, 내년에 심는다 수를 잡으면은 예. 24년에 수확을 하는 거죠 1년 빠르네 예, 가지를 안 낸 사람들은 예. 쉽게 말해서 25년도에 따는 24년 25년이죠 25년부터 예. 수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갭이 차이 나잖아요 나무가 크니까 그렇죠 응? 처음에 예. 출발이 예. 1년 차이 난다 1년 차이 난 거 아니네 그렇죠. 더 나네
이제 첫 해에 24년에 쉽게 말하면 500만 원 했어요. 예. 그러면 25년에는 1000만 원, 15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네. 따진다면 엄청난 격이 나는 거죠. 가면 갈수록 1년 차이가. 그 이제 농사 짓는 분 입장이고 예, 예. 송 대표님은 농사 져서 열매를 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묘목 입장에서도 예.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더 받아도 예. 이제 그걸 더 좋아하죠. 아 사시는 분이? 네. 왜냐하면 자기네도 가지를 내야 되니까. 어차피 가지를 내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과농가들은 예, 예. 대부분이 이제 적게 하는 사람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 뭐 예, 한두 개 정도는 예, 먹을 거지만 그 외에는 예. 거의 다 뭐 만평씩 가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체리한단 말이에요. 좋은 품종으로. 아, 우리가 핸드폰 품종 계량? 예, 핸드폰 구형을 쉽게 말해서 새로운 뭐 별로 바꾸죠. 예, 바꾸죠. 갈아타죠. 예. 똑같습니다. 아, 농사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좋은 품종이 나오면 자꾸 바꿔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예. 찾으니까.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밭 예. 끝까지 왔는데 예예예 예, 예. 여기가 한 몇 미터나 돼요? 여기 한 100m, 90, 한 7, 8m 되죠. 어이구. 농지 정리 안 되니까. 송 대표님 어디로 또 끌고 갈 겁니까, 저를? 아, 이제 여기 지금 계속 신한오골드예요, 여기가. 아, 여기가? 예, 예 여기까지 다. 예, 한 13,000평, 아, 3,000포기 정도 되겠죠? 예, 13,000포기 정도 되는데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감홍. 감홍? 예, 감홍.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예, 맛이 좋다고 아까 하셨죠? 일본에서 개발한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감홍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죠. 예. 예. 잠시. 이제 감홍이 예. 접목이 약간 예. 들렸어요. 요게 감홍입니까? 예, 이게 감홍이에요. 아, 저기 신한오골드하고 예. 느낌상 벌써 예. 조금 차이가 나네요. 예, 묘목이 지금 현재 약간 뭐 크기는 똑같은데 예. 이제 접목이 잘 안 돼서 예. 지금 현재 상태 이제 가지는 잘랐습니다. 이것도 예. 가지는 잘랐는데 예. 이제 지금 이거는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어요. 예, 잠시만요. 예. 신한오골드 예. 밑에서 한번 잡고 올 테니까 제가 혼자 예. 떠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여기 끝인데 신한오골드가 예. 지금 아주 줄 맞춰서 잘 있습니다. 여기 한 거의 100m 가까이 되고 13,000포기 정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가 잘 발달돼서 올해는 좀 만족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감홍, 맛이 좋은 감홍인데 예. 송 대표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현재요. 예. 이제 나무는 작지만 지금 이제 얼마든지 클 수가 있어요. 얘는. 얘는 저기 예. 겹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예, 크고. 겹가지가 좀 낄죠. 잘 나오는 편이죠. 예, 신하는 것보다 틀리네. 근데 이제 얘가 나무가 이제 가지가 많이 나오면 굵어져요. 왜냐면 이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얘가 공장 일도 하고. 얘는 예. 이제 뿌리 활착이 조금 늦게 됐어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이 해봤던 거라. 예.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많이는 안 해봤는데. 예예. 요 묘목은 쉽게 말해서 왜 많이 잘 키울 수가 있냐. 예. 올해 좋은 비비를 찾았잖아요. 아. 그죠? 또 꽃게로 귀결되지만 예, 예. 어쨌든. 그렇죠. 신한오골드가 힘든 건데도 저 정도 해냈으니까. 예. 이거는 지금 뭐 더 잘 나왔잖아요. 그러게 예. 신발이 이 정도면은 예. 얘는 지금 앞에 있는 가지는 너무 길은데. 예. 이런 이런 거를 이제 잘라냅니다. 저희들이. 아, 잘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가지가 이렇게 많아요. 큰 게. 예, 많죠. 이렇게 많다가 한두 개를 딱 잘라낸다. 그러면 예. 이게 확 커지죠. 영양분을 여기다 뺏겼다가 이제 다시 하니까. 그래요? 또 예. 그런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우리 이제 뭐 다른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 있는 걸 한 가지 두면 확 크듯이. 예, 예. 그 원리인데. 예. 지금 뭐 이거 감홍 같은 경우는 우리 사과 같은 경우는 예. 10월 달까지도 커요. 아, 그래요. 10월 달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중 접목묘가 아니라 예. 작은 묘입니다. 작은 묘? 예전부터 예. 많이 강조했던 작은 그렇죠. 묘? 요즘은 이제 작은 묘로 해야 대세가 작은 예. 묘입니까 요즘은? 그럼요. 요즘 농사 지내시는 분들 작은 묘가 85%고 15%가 이중 묘입니다. 이중 뭐 대목 쓰시는 분은 예. 왜 그렇게 쓸까요? 아, 작은 묘가 좋다고 알면서도? 진짜 척박지. 척박지. 예. 물도 줄 수 없는데 예. 땅이 안 좋은데 예. 이런 데를 이중 종류를 많이 쓰시죠. 이유는 왜 그래요? 걔가 세력이 센가요? 걔가 세력이 세죠. 아, 그러면 세력이 세면은 이제 열매 하고 이중을 두 번 접목을 했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해서 맛이나 이런 예. 유전적인 면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작은 묘보다. 그럼 작은 묘의 장점은 예. 조금 억제 재배가 가능한가요? 상대적으로? 억제 재배를 떠나서 얘는 세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예. 왜냐면 그래서 미식 재배를 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과 맛도 더 나올 수가 있고 예예. 그다음에 색깔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작은 묘가 그러면 더 번거로운가 봐요. 이제 작은 묘는 작은 묘 대목 자체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대목이 예. 요 대목 자체가 하나에 5,000원 했었어요. 비싸네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이중 연목면은 이 대목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연목면은 가격이 싸고 예, 예. 작은 묘는 가격이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첫째가. 근데 이제 품질도 이게 더 좋단 말이에요. 과실 달았을 때도 예예 유전성을 보나 예. 뭐 맛을 보나 색깔을 보나 더 작은 묘가 훨씬 낫죠. 쉽게 예.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남들은 다 예. 예, 스마트폰을 쓰는데 예. 이중 정목면을 식재 하시는 분들은 투지폰 쓰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런, 그런 개념으로 예 그래야 이제 빨리 알아듣죠. 유행이 예. 좀 뒤처진 그래서 지금 가지는 산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뭐야 이제 하지만 열흘에 한 번씩 예. 이제 연변시비도 하지만 예. 이제 가지내는 약도 쳐요. 여기다가 두 가지를 합치는 바람에 이제 가지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 아미노산 관주 같은 건 안 해요? 했죠. 아 했어요? 관주도. 그러면 그 열흘에 한 번씩 예. 농약 칠 때 두 배 예. 농도 500배로 꽃게 예. 아미노산 친 거 말고도 예. 그 관주는 이제 제가 보통 맨 처음에는 나무 예. 버릴 때는 여기 10리터 이 밭에 아, 2200평에 10리터 네. 한번 밀어낼 때 조금 더 컸을 때는 예. 이제 40리터로 바꿨죠. 아, 40리터? 예. 그러면 예. 그것도 좀 예. 500, 어쨌든 많이 넣었네요. 여기 반 접어가 반으로 딱 나눠서 여기가 1100평씩 여기가 40골입니다 예, 예. 40골인데 반을 나눠서 관주를 줄 때 이쪽 20km 예. 이쪽 20km 20m 20m 예. 이제 또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양분이라는 건 대부분이 속효성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15일 정도 가거든요. 예. 예. 15일 정도 가니까 15일 정도 돼서 예. 또 이제 13일이나 14일 정도 돼서 예. 그때 또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제 요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아마 광이 이쪽으로 촬영한 게 더 좋아요. 예, 예. 이게 감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저기 신한우 골드 대비 예. 옆순이 예. 옆가지가 많이 크게 잘 발달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예. 예. 내가 아무리 뭐 돼지고기를 먹어서 힘쓰겠습니까? 소고기를 한번 먹게 힘쓰죠. 아이고, 맞죠? 또 돼지 키우시는 분 섭섭해요. 편하시는 분들이 두 개 다 힘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올해 다른 점이 예예. 부사도 이제 뭐 이게 잘 나오는 편이지만 올해는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미아비부사? 네. 지금 미아비부사는 많이 크죠? 어디가 미아비부사예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아 그래요? 여기인데 제가 이쪽에 들어가서 네. 아까보다 여기, 네. 거의 얼굴 가리려고 하네요. 그렇죠. 많이 컸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1m 40이에요. 바닥에서. 그럼 1m 20은 컸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m 접목 부위에서 네. 이 접목 부위에서 한 1m 10에서 이 정도 컸죠. 여기도 예. 요즘 막 이렇게 예. 겨순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억까지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꽃게 아미노산도 이제 연매십이 또 했죠. 예. 열흘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고 우리 가지나는 약 쳤지만 가지나는 약을 쳐서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도움은 되지만 예. 나오긴 나오지만 예. 이게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거는 같이 우리가 예. 이제 아미노산을 쳤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쳤기 때문에 가지나는 약도 치고 예. 아미노산도 연면시비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예. 가지를 많이 냈다. 그렇죠. 이게 오늘 핵심인데 예, 예, 예. 그 이유는 예. 뭐 가지나는 약이라는 게 호르몬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예. 그거하고 생양조절제하고 예. 아미노산하고 같이 합치니까 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럼 이제 사과 농사 지시는 분은 예, 예. 그 묘목을 작은 묘를 예. 많이 찾고 예, 예. 그리고 송림 농원에서 사과 묘목을 가지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좀 불평이라든가 예. 불만이라든가 뭐
에이스라든가 이런 거 요청 오는 일이 어때요? 아, 이거는 사과 나무 묘목은 거의 죽었다 소리는 거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죽였다 하면 그 사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주로? 식재하신 분들. 왜냐면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봤지만 오늘 계속 오늘 나무를 보내는데 네. 죽을 수가 없거든요. 싱싱한 묘목. 여기서 보내니까. 잘 놀던 애라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나무를 계속 오늘 주는데 예. 이제 주문에 따라서 막말로 우성수 손님이 온다. 청송에서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1000줄을 캔다. 그러면 그분이 도착하는 시간이 대부분 10시에서 12시예요. 그 사이에 1000줄을 그날 그렇지, 캔다? 그렇지. 아침에 캐버리는 거죠. 7시부터. 좀 번거롭지만 식재하시는 예. 분은 상당히 좋은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0줄을 심어도 나무를 죽었다는 사람이 뭐 한두 줄. 이 정도지. 홍 대표님 예, 예, 예. 저보다 한 발짝만 늦게 오세요. 예, 예. 좀 햇볕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예. 더 큰 것 같아요. 나무가. 예, 지금 여기 예, 예. 밑에서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 예. 훨씬 이 기럭지라고 그러죠. 길이가 예. 깊습니다. 이게 미아비 부설하겠죠. 예, 예. 아까 가몽보다 시나노 예. 골드보다 훨씬 더 시나노 골드가 최고 안 크는 묘목. 이게 비아비... 가지도 잘 안 나오고 잘 안 크는 예, 묘목. 잘 안 크는 묘목인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컸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아까. 예. 그리고 이제 가목은 올해 활착이 좀 늦었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10월 달까지 나무가 크니까. 예. 이제 7월 예. 14일이니까 클 날이 많다. 예. 그리고 기술도 갖고 있다. 일반 저번에 고객이 한 분 왔다 갔어요.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아, 내가 살 묘목이 어떤가? 예. 깜짝 놀랍니다. 벌써부터 나무가 이렇게 크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뭐 비료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 비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균바탕에 거름을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내 나름대로 영양제 아미노산으로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크긴 컸지만 그냥 막 화학 비료만 갖고 키운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요. 예. 연하지만 않다. 예. 충실하게 키웠다. 여기서도 묘목을 또 선별을 하잖아요. 상중하로 또 제가. 질이 더 예. 높아진 상태에서 상중하가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렇게 묘목을 야 이제 전국에서 오셔요. 그러면 예. 저한테 이제 묘목을 사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은 내가 가지를 이렇게 잘 못 내줬어. 근데 올해부터 사가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나을 거다. 약간 더 훨씬 낫죠. 예전보다. 그러면 송 대표님 보통 예. 그러니까 올해, 예. 올해는 이미 팔았잖아요. 예, 예, 예. 올해 몇 주 정도 이렇게 취급해서 시집 보냈어요? 올해 한 4만 주 이상 보냈죠. 4만 주 이상? 예, 예, 예.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집 보낼 그 정도예요. 아, 그래요? 4만여 주. 근데 이게 농사를 많이 짓다 보면은 예. 요즘은 뭐 인력도 그렇게 원활치 않고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좀 양의 내게 나한테 맞게끔 예. 예, 나한테 맞게끔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예. 그 미아비 부사까지 봤어요. 마지막 예. 하나 나온 미 예. 루비에스? 예예예. 루비에스도 한번 볼까요? 뭐 아니면 루비에스는 뭐 미니 사과라 대부분 다 아니까.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걔는 그냥 생략하죠 뭐. 예, 저의 개념이 뭐냐? 예. 이제 한 그루 한 그루를 해도 예. 제대로 키워서 예.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예. 이제 좋은 묘목을 가져가셔서 네. 돈 이제 생산도 맛있는 사과를 생산을 해서 네. 예.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 한번 덕담할게요. 예, 예. 좋은 묘목 만드셔서 예, 예. 묘목 장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정도로만 키우면은 예, 예. 이제 손님들이 뭐 입에서 입으로 전하니까 이제 손님들은 뭐 진짜 많이 오겠죠. 그러게 요게 몇 차례 봤지만 예. 진짜 깔끔하게 깔끔하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정성이 들어간 표시가 나요. 묘목 기르는 이 형태만 봐도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곁가지들이 그냥 잘 발달되고 있네요. 요게 나와야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가지가 잘 나온 뭐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 예. 송 대표님. 예예예. 예, 예. 오늘은 사과 묘목 사과나무 묘목밭에서 예예예. 내 품종 얘기했는데 새 품종만 지금 보여드렸어요. 예예. 예. 올해 예년보다 곁가지 발생이 좋고 성장 속도가 괜찮다고 하니까
좋은 농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더운데 고생하셨는데. 예예. 제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게 뭐 대추 유튜브를 많이 찍었잖아요. 강 대표님하고. 예. 이제 대추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사과도 농사를 많이 쳐요. 예. 하고 다른 품종도 이제 제가 말씀 안 해드렸지 유지수로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날씨도 지금 더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예. 이제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아, 10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강성식 건강 먹거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